이거는 저희 집입니다. 안타깝게도. 예. 뭐 제가 나무 의사라고 우리 집에 있는 나무들 그냥 다 살리겠습니까? 예. 이렇게 인삼 벤자민. 예. 그렇습니다. 얘가 겨울철에 제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네, 물을 안 줘서. 제가 저희 회사가 사실은 겨울철도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일할 봄에 일할 거를 겨울철에 막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도 아침 일찍 밤 늦게. 그러다 보니까는 얘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잎이 하나둘씩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아유 물 좀 줘.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집사람이 안 줬네요. 이거 제 탓이 아니죠. 네. 그래서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좀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나무를 진짜 겨울철에 딱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죽였어요. 아 물을만 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아마 화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화분을 키우실 때 나무를 죽이는 게 사실은 이 물이에요.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거나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을 적게 줘도 괜찮은 게 뭐냐면요, 일단 화분의 흙을 확인하셔야지 돼요. 화분이 크다 그랬을 때 밑에 스티로폴이 꽉 차 있다 이런 물 자주 주셔야 돼요. 근데 스티로폴이 아니라 그냥 일반 땅에 있는 흙 아니면은 우리가 산 상토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건지 따라 가지고요 물을 주는 횟수가 틀려집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제가 이 나무 말고 다른 나무를 죽인 건데 상토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분갈이 할 때 쓰는 흙 있잖아요. 그 흙이 굵은 거하고 얇은 알갱이하고 막 섞여 있는 그런 흙이에요. 근데 그런 흙에다가 물을 자주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가는 알갱이들이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부분이 막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주면은 질퍽질퍽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에가 질퍽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물을 주죠. 그럼 죽어요 나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사발면 같은 거 드시면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나무젓가락 그냥 버리지 말고 화분에다 그냥 막 꽂아보세요. 꽂아보면은요 거기에 물이 적셔져 있는지 아니면은 안 적셔지는지 건조한지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손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한 손가락까지 정도. 그러면은 느낌상으로 축축하고 건조한 게 금방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엔 또 찜찜하니까 조금 긴 꼬챙이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찔러보시면은 밑에 있는 토양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주는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맨날 저희 진짜 많이 죽여요. 제가 화분을. 제가 물을 많이 줘서 진짜로. 예. 그리고 이거는 이름이 뭐였더라? 아, 몬스테라인가요? 예. 아. 얘는 제가 겨울철에 또, 예, 제가 겨울철에 또 잘한다 하시고 겨울철에 조금 따뜻할 때 문을 열어놨죠. 그랬다가 조금 늦게 닫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너무 많이 열어놓거나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이러한 배수, 수분 관계 주의하시고 그러시면은 웬만하면은 화분은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갈이 같은 것들도 좀 해주셔야지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분갈이 할 때는 뿌리 많이 잘라버리세요. 괜찮아요. 예. 이 뿌리가 너무 많으면은요 오히려 양분을 많이 섭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라주셔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는 경우에 따라 한 반 정도 잘라버리거든요. 예. 그래도 뿌리가 잘 나와요. 일반적으로 화분으로 쓰는 그러한 식물들은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맹활력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알로에입니다. 알로에인데 얘는 또 왜 그럴까요? 물을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예, 네. 물을 안 줬어요. 그때 마른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물 좀 주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직접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예. 네. 한 달 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나무나 식물들은요. 위조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조 한계점.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마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참습니다. 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잎이 막 이렇게 거의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있어. 이럴 때 물을 주면은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가면은 죽는 거, 아무리 물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조 한계점이 되게 화분들은요,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랐다고 생각되시더라도요, 물을 주시면은 어느 정도 살아나는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만 줘도 진짜로 이거 딴 거 전혀 안 한 거거든요. 물만 줘도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을 주시되 너무 자주는 주지 마십시오.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겨울철도 물을 주셔야 된다는 거. 특히 그 잎이 없는 분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끔가다가 주셔야지 돼요. 얘네들이 완전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생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도 물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식 정도 되겠습니다. 나무, 소나무의 나이를 재는 방법, 아는 방법. 소나무는요, 1년에 딱 한 번만 자랍니다. 가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있잖아요. 얘가 딱 1년 자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자란 거. 예. 한 마디가 1년입니다. 소나무, 유는. 그러니까 소나무, 잣나무, 뭐 이런 나무들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무의 나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요, 위에서부터 이 가지의 마디의 수를 세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가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재보면은, 예. 여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셔야죠. 네. 여기까지 7년, 8년,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걸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소나무류, 침엽수류는요, 1년에 한 번만 딱 자랍니다. 근데 화엽수는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자라요. 요즘에 느티나무 보시면은요, 잎이 약간 허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허얀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하엽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철에 나오는 겁니다. 생장을 두 번을 해요, 얘네들은요. 또는 어떤 경우 세 번씩 합니다. 그래서 화엽수들은 이 마디를 가지고서 나이를 세기가 어려운데 침엽수류는 이 마디를 가지고 나이를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세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시는 척 하려고 그러면 친구분들한테 네,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때 이 침엽수하고 그다음에 화엽수하고 자르는 방법이 틀립니다. 화엽수는요, 아무나 막 잘라 나옵니다. 웬만하면은요. 그런데 침엽수는요, 1년에 한 번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온 이 가지를 자르면은요, 그 가지가 죽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 가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요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가지를 만약에 중간을 잘라버린다 그러면은요, 이 앞에는 다 죽어요. 왜냐면은 이 침엽수는 올해 나온 제일 마지막 순에서 내년도께 나옵니다. 근데 올해 나온 거에서 이 부분을 잘라주면은 나올 위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는요, 가지치기를 할 때 침엽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순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시고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나무 순치기라는 거 하잖아요. 순치기는 이렇게 나오면은요, 중간을 꺾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옆에서 또 순이 나오거든요, 옆에서. 이거는 왜 하냐면은 얘네들이 너무 길게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집에서는 나무가 크게 자라면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의 잎의 길이를 줄여주는 게 순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치기 같은 거는 또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 팁으로요? 팁으로요? 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소나무에 있는 순치기는요, 보통 5월달 정도에 하십니다. 5월에서 6월달 정도에. 이게 이 마디가 완전히 굳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굳기 전이 5월에서 6월 초순 정도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삐죽 나온 것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만큼 그냥 잘라버리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올해 이 마디가 짧아, 그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또 가지가 나와가지고 생장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침엽수는 1년에 한 번 고정 생장을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을 완전히 잘라버리면은 죽는다. 예.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병해충 하실 겁니다. 네. 근데 병해충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응애, 진딧물, 딱지벌레. 그렇죠? 사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전문가야. 다른 것들은요. 별로 한 다섯 가지만 더 아시면은 아주 훌륭하게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딧물 어떤 모양인지 대충 아시나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농약? 농약? 자, 농약 말고 다른 걸 사용해 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담배꽁초? 아, 니코틴 계열, 이게 뭐냐면은 담배꽁초가 니코틴 계열 성분이 있거든요. 이 니코틴이 농약 성분입니다. 옛날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섞던지 해가지고 뿌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뿌리고 나면 냄새가 좀 나죠. 예. 또 수성 F킬러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F킬러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 성분이 있죠. 수성 없어요. 될 수 있으면 F킬러는 나무에 뿌리지 마세요. 기름기가 남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EM 써보셨어요? 예. 네. 그러면은 계란 안 하세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죽질 않는 것 같아요? 식초. 네. 마요네즈. 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딧물들은요, 여러분들이 걔네들을 죽이려고 그러면은요,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제에서의 완벽 방제라는 게요, 거의 한 80-90% 정도 방제입니다. 그러니까는 100마리가 있으면은 한 90마리 죽이면은요, 이건 거의 방제에서 완전 방제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네들을 100% 잡겠다 이 생각은 일단은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방제의 개념을 밀도를 줄여나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100마리 있는 거를 50마리. 이런 정도로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요, 약을 뿌릴 때 여러분들은 보통 스프레이 이용하시죠? 다리미 지날 때 쓰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은? 농약. 아, 그러니까 농약 뭐 그런 것들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되게 접촉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직접 얘네들을 맞춰야지 죽이는 것들이야, 얘네들은요. 근데 얘네들이 잘 안 그래요. 못 맞춰요. 안에 숨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맹물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화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화분들은요, 그냥 그러니까는 욕실이나 이런 데 가져가세요. 그리고 수확 약간 세잖아요. 그냥 털듯이 하세요. 떨어집니다. 얘네들이 기계적 방제법으로요, 떨어져 나가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로 뿌리면은요, 약효는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충격에 의해 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하수구를 통해서 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몇 번 해주시면은요, 아마 꽤 많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는요. 예, 아주 많은 경우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애. 응애는요, 곤충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곤충이라는 것은요, 다리가 여섯 개예요. 근데 응애는 다리가 여덟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미예요, 거미. 예. 그래서 응애가 있는 데는 거미줄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거미는요, 살충제를 뿌리면 안 죽어요. 그래서 절대 응애에다가는 살충제를 뿌리지 마십시오. 효과 없습니다.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살비제라고 해가지고요, 응애만 죽이는 약이 있어요, 농약이. 이거를 뿌리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응애가 심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털어버리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효과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거미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농약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EM이고 식초고 뭐 안 듣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응애는요. 그래서 일단 응애가 많다 생각되시면은요, 그냥 살비제 또는 응애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뿌리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뿌리실 때 좀 많이 뿌리셔야지 돼요. 양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잎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요,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한 10번 정도
예. 왜냐면은요, 응애가 일반적으로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사이에 숨어있을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면서 그러한 곳까지 전부 다 닿도록. 이 응애 약은요, 응애 농약은 접촉성에서 다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요. 깍지벌레. 깍지벌레는 잡아 죽이세요. 누르세요. 아니면은, 이게 농약 투자를 안 들어요. 깍지벌레가.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깍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깍지가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보호막을 쓰고 있어가지고 일반 농약을 뿌리잖아요. 이 보호막이 다 막아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깍지벌레는요, 보통 4월에서 6월달 사이에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깍지를 쓰기 전, 우리가 보통 유충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시기에는 얘네들이 깍지를 안 쓰거든요. 그럴 때 농약을 뿌리셔야지 돼요. 시기가. 그렇지 않으면은요, 약을 뿌려도 잘 안 죽어요. 네. 나왔잖아요. 네. 껍질 제거도 잘 안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일단은요, 자세히 보시면 껍질 나온 거는요, 구멍이 보이거든요. 그런 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떼려고 그러면은, 예, 나무 다 죽이니까는, 예. 그래서 만약에 구멍이 있는 애들은요, 그냥 아무 이상 없는 거니까 그냥 두시고, 새로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 예, 그런 애들을 보셔야 되는데, 깍지벌레를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퍼져야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조금 나왔을 때. 그때가 되게 약충 시기예요. 그때 약을 뿌리시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번져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요, 상당히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럼 깍지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안 죽어요. 약을 뿌려도. 저희 회사에 스팟 필름이 있는데 거기에 깍지벌레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안 뿌리고 놔둡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은 잎이 시들어가지고 죽거든요. 아씨,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그때 뿌려줘요. 예. 그러니까는 한번 뿌려가지고 안 죽고 한 두세 번 뿌려줘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시려고 그러시면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식으로 뿌리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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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려고 그러시면은요, 보름, 네, 또는 한 달 정도. 그러니까는 이게 곤충마다 틀리긴 하는데요. 보통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응애가 알을 낳았습니다. 알이 있어요. 근데 알이 있는데, 알에서 이제 얘가 애벌레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요, 애벌레가 되잖아요. 약충이 되는데, 이 애벌레가 1월 1일 날 알이 됐으면은 2월 1일 날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가 한꺼번에 2월 1일 날 다 유충이 될까요? 아니죠.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어떤 거는 2월 1일 날 나오고 어떤 2월 5일 날 나오고 어떤 애는 2월 10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약을 뿌렸는데 뿌리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알 같은 경우는 잘 안 죽어요 또. 예, 유충이 돼야지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애들은요, 약을 뿌려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애들을 죽이기 위해서 약을 또 한번 뿌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번 뿌린 상태에서는요, 웬만하면 죽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을 더 죽이기 위해서 뿌려주는데 그게 보통 열흘에서 보름 간격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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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후에? 뭐, 자주죠. 예. 네. 그니까 일주일마다 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농약이라는 거는요, 농약은 원래 한 가지만 써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섞고 싶, 왜냐면은 이 농약이 전부 다 화학물질이에요. 예,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물질하고 화학물질하고 결합을 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이래서 이제 약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약회사마다
이 농약하고 이 농약하고 혼합을 해도 됩니다 라고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농약 혼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서 섞으셔야지 돼요. 원래는. 근데 웬만하면 거의 섞어도 돼요. 특별하게 몇 개 빼놓고서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야구르트를 네. 물에다 희석하지 않고 네. 찐득이가 많아가지고 계속 좀 뿌려줬어요. 네. 물살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죽더니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네. 야구르트를 뿌렸더니요? 네. 찐득이에 야구르트가 네. 이렇게 그 많이 알리면 찐득찐득한 것 같아서 찐득이가 죽는다. 자, 야구르트가 성분이 뭘까요? 당이에요. 당이에요. 그걸 뭐냐면은 진드기가 더 먹을 걸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진드기가 이 당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얘가 생장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증식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야구르트 같은 건 안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왜냐면은요. 진드기가 많으면은요 잎이 기능을 못하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야구르트를 뿌려서 나기보다는 진드기의 양이 진딧물의 양이 많아 진드기가 아니라 진딧물입니다. 예, 진딧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 기능을 상실하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살충제는 그렇고요. 살균제 제가 좀 속성만입니다. 이거 뒤에 아주 길게 하려고 그러면은 6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속성으로. 중요한 것만 또 아니면은 필요한 거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살균제는 뭐 하는 겁니까? 균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균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요. 흰가루병 말고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균은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전부 대부분이 우리 나무에 발생하는 것 중에 한 90%는 곰팡이에요. 그럼 곰팡이가 번식을 어떻게 할까요? 뭘로 할까요? 포자죠. 포자는 어떻게 이동을 해요? 날라다녀서. 그렇죠?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하여튼 병이 생겼어.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포자가 막 발생을 해. 또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옆집에서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방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될까요? 예. 네. 주변에 있는데 싹 같이 안 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살균제는요, 굳이 뿌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 차라리, 살균제 때문에, 병 때문에 죽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광능 긴나무좀, 재선충병, 이런 거 말고는요, 병이 발생했다가 떨어지고 또 나와요. 예. 그래서 병 때문에 농약을 뿌리시는 일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둘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 중에서 뭐 갈반병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처리하시기가 힘듭니다. 이런 거는요 그냥 두세요. 떨어지면은 또 나옵니다. 근데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흰가루병이에요. 밀가루 쫙 퍼진 것처럼 있는 거. 그런데 이 흰가루병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일단 얘가 통풍이 안 되는 곳을 좋아합니다. 온도가 조금 높은 걸 좋아합니다. 습도도 약간 높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흰가루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통풍 잘 되게 하고 약간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을 뿌릴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속가죽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안에 있는 가지들을 좀 잘라주는 거, 그러니까 죽은 거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만 해줘도요, 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는 병은요, 병은 이제 조금 더 배우시면은요, 이렇게 직접 농약으로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반적으로 임업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환경을 약간 병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굳이 농약을 뿌리지 않더라도 약간 얘가 병든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일은 별로 없다. 예. 화력수들은요 되게 올해 나온 잎이 떨어지잖아요. 올해 또 나옵니다. 1년에 두 번, 세 번씩 나와줘요. 단지 이 침엽수 쪽이 문제거든요. 근데 침엽수도 올해 나온 잎이 살아있으면요 괜찮아요. 아, 한 가지. 그 소나무 잎은요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소나무 잎. 네. 올해 순이 나왔다. 이 잎이 나왔다. 얘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2년? 1년? 얘네들이요, 일반적으로 2년 반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봄에 나왔으면은, 올 봄에 나왔잖아요. 2년 반이니까는 내년, 내후년에는 떨어지는 거죠. 예. 가을철에는. 그래서 소나무 보세요. 안쪽에는 잎이 없어요. 끝에만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2년 반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요, 2년 반이면 다 지는데, 그래서 올해 나온 잎이 있고 그 가지에 전년도 잎이 있어요. 근데 생육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요, 얘가 2년 반을 못 살고 한 1년 반 만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1년 차가 아닌 2년 차 가지에 있는 잎들이 싹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올해 잎을 보세요. 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얘만 살아있으면 얘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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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치원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나무 이렇게 분돌이 했는 흙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부어주라는 효과인가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반 야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외. 야외 쪽에서는요, 사실 잎에다가 이렇게 막 뿌리는 약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농약의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잎재라고 그래가지고, 구슬처럼 생긴 알갱이 형태가 있어요. 이런 걸 땅에다가 묻어줍니다. 땅에다가 묻어주면은 이 농약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죠. 그러면은 이 농약을 나무 몸 안에 가지고 있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데 효과가 있냐면은요, 이 몸 안에 있으니까 이 수액하고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수액을 빨아먹는 애들, 그러니까 진딧물 아니면 깍지벌레, 응애 이런 데를 애들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농약이 다 종류가 제형이 틀립니다. 아무거나 안 되고 땅에다가 뿌리는 토양제가 있어요. 농약이. 그걸 뿌리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토양오염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는 아파트 아이들 많이 다니는데 이걸 뿌렸다 그랬을 때 어쩔 때는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먹고서 아 할 수도 있고. 예. 위험성이 조금은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각각 가장 좋은 농약을 쓰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야외에서. 근데 이건 약간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조금 방법은 있지만은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약이 양도 정해져 있거든요. 면적당 얼마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습득을 하신 다음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팁이에요, 팁. 이거 제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제 밥줄을 끊는 자유행위입니다. 이거 자유행위가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일단은 병해충 여러분들 배우실 거잖아요. 네. 이번 시기인데 예. 여기 병해충 보면은요, 생물적인 게 있고 비생물적인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여러분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쳐가지고 나는 상처도 있고 또는 목에 물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원균에 옮겨가지고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못지않게 스트레스 받으시죠.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아주 심하면은 병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병이죠. 화병. 우리 사모님들의 90%가 앓고 있다는 화병, 병이거든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물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앓는 병도 있긴 한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앓는 병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앓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원생동물, 선충, 곤충 이런 것들은요 다 살아있는 애들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온도. 온도가 살아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수분, 토양, 뭐, 이런 것들. 대기 오염도 있고요, 화학 물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생물적인 거에 의해가지고 곰팡이가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그래서 병 곰팡이하고 스트레스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내가 감기를 알아서 갔어. 그런데 진단을 눈병으로 해주네. 그러면은 내가 낫겠어요? 안 낫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생물적인 원인 곰팡이에 의한 거면은요, 뭐 살균제를 뿌리건 아니면은 다른 걸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에 의한 거면은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걸 틀리게 제시하면은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관리할 때는요, 스트레스냐 아니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그냥 생물적인 겁니다. 다 흰가루병, 하얀색이죠. 예, 흰가루병입니다. 얘네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은 통풍이 안 되면은 좋아해. 그래서 얘네들은요, 주로 아래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위에는요, 흰가루병이 별로 없어요. 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위쪽보다는 아래쪽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발생하면은요, 그냥 가지치기 해주세요. 속가죽이. 예. 약 뿌려도 안 나요. 옆에서 또 날라옵니다. 예. 그래서 흰가루병 그렇고요. 이게 이제 녹병이라는 겁니다. 녹병. 얘네들은 뭐냐면은요, 두 개의 나무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향나무는 향나무하고 배나무.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잎, 솔 잎인데 여기에 하얀 점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얘는 황병나무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얘도 이게 배나무인데 얘하고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게 두릅입니다. 두릅. 두릅나무 녹병이라는 건데 얘는 무슨 풀하고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만 없애는 게 아니, 얘 두 개 다 방제를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또는 한 가지를 없애야지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향나무하고 배나무가 있으면은요,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약을 뿌리기보다는 둘 중에 한 나무를 주변에서 완전히 없애주는 게 좋은 방제법인 거죠. 그래서 뭐 과수원, 배, 사과 이런 밭 주변에는요, 이 향나무가 없습니다. 주변에는요. 네. 향나무가 있으면은 여기에 잎이나 과일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상품성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병, 물론 약제 방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어떤 없애는 것들, 둘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빗자루병이라는 겁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북나무, 오동나무, 벚나무. 이 빗자루병은 뭐냐면은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의 가지에서 굉장히 많은 잎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이 병에 걸리면은요, 꽃눈이 꽃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잎눈으로 나옵니다. 잎눈으로. 그러니까 꽃이 펴요, 안 펴요? 안 피죠. 꽃이 안 피면은, 대추나무에서 꽃이 안 피면은 열매가 맺혀요? 안 맺히잖아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북나무나 오동나무 같은 경우엔 그나마 괜찮아요. 뭐 꽃이나 그런 걸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걸리면은 일단은 그 가지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벚나무 보세요. 이게 한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꽃이 피었고 한 가지는 꽃이 안 피었죠. 얘는 걸려 있는 거고 얘는 걸려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벚나무에도 이 빗자루병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예. 지금 창원 쪽에서 우리가 진해죠. 군항제잖아요. 군항제 하는데 이 벚나무 빗자루병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이 안 피니까 군항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억씩 이 가지를 잘라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여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꽤 많이 걸려 있어요. 이거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방제약이 거의 없어. 얘네들이 그런데 포자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방제도 어렵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인지 아닌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마로니에입니다. 칠엽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멀리서 똑같은 이제 다른 나무입니다. 얘 보시면은 뭔가 병 든 것 같아요? 안 든 것 같아요? 병 든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갈색들이 많잖아요. 여기 이거는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얘하고 얘하고 거의 비슷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조금 가까이서 봤습니다. 가까이서 봤더니 얘는 잎이 이렇고요. 얘는 잎이 이래요. 증상이 똑같아요? 틀려요? 이게 틀려요?
예? 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놀라시지 마시고. 자, 똑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예? 달라 보이죠? 네,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병이고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아, 자, 자, 어, 느낌이 오시나요? 네.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벌써 아시면 안 되는데. 자, 얘는 병 같죠? 자, 병은요, 나무에 잎에 걸리면은요, 되게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규칙하게 점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균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은요, 잎 끝에서부터 요렇게 고르게 거의 증상이 얘네들 보면은 피해가 나타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얘는 수분 부족입니다. 예. 위에는, 얘는요, 잎 마름병. 예. 얼룩무늬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치렵스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병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뿌려줘야 되고요. 얘는 물을 줘야죠. 구분이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문제를 내야죠. 얘 은행나무입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요, 여기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갈색이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잎을 또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이렇고 얘는 이래요. 또 느낌 오시나요? 네. 어, 이제 다 배웠어요. 얘는 뭐? 병. 얘는? 스트레스. 예. 얘도 역시 수분 부족. 얘는 입마름병입니다. 페스탈로치오피스에 의한 입마름병.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거는요, 나무에게는요, 균일한 증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나타나요.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이 병은요, 어떤 가지는 나타나고 어떤 가지는 안 나타나고 막 그럽니다. 예, 약간씩 불규칙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은 부분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잎을 가까이 봤을 때 그 증상이 균일하게 나타나는가 아니면은 닥치닥치 여러 가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가, 이런 걸로 구분을 하시면은 일단은 병, 일반적인 병하고 스트레스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잎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병이 아니라 스트레스 중에서도 수분 부족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병은요, 꼭 같은 나무에서는요, 주변에 같은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에는 전부 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되게 일반적으로는요, 그 주변에 같은 수종에서는요, 거의 나타나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요, 같은 나무가 있다고 그랬을 때 다 걸릴까요? 아니에요, 얘는요. 얘를 토양이 틀리잖아요. 위치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의한 거는요, 약간 불규칙합니다. 나무가 틀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 이렇게 철쭉이 있고요, 느티나무에 있고, 회화나무에 있고, 소나무, 쥐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소나무 세 주하고 요 소나무 한 주하고 네 주에만 걸렸어.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병일까요? 아니면은 스트레스일까요? 병이요. 예? 얘는 병이라는 기준이 높아요. 왜? 기주특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같은 나무에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같은 나무에만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걔는 곤충이 갉아먹거나 곰팡이가 가가지고 증식을 하거나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다음 거, 이번에 조금 위치를 바꿔봤어요. 여기 소나무, 쥐똥나무, 향나무, 아, 이 세 개 나무에서 이상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스트레스일까요, 병일까요? 얘는 스트레스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소나무, 여기 있는 거 괜찮잖아요. 그쵸? 또, 쥐똥나무가 여기에 밖에 없죠? 네. 향나무. 또 여기 밖에 없네? 딴 데 없네? 예. 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소나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다른 수종에서도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피해 증상이. 그리고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때 피해 증상이 나무가 틀리는데 나타나는 피해 증상은 어떨까요?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겠죠. 그럼 얘네들은 스트레스이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피해가. 얘는 병일까요? 스트레스일까요? 네? 뭘까요? 병. 예. 병은요, 군데군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아주 고르게 쫙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예. 또 하나. 얘는, 얘 끝이 이러네. 얘는 어때요? 얘는 스트레스 확률이 높아요. 얘는. 근데 얘는 군데군데 이러잖아요. 이거는 병이나 해충이나 생물적인 피해에 의한 겁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나무 전체의 피해 증상이 나타나는가. 나무 전체. 그러니까는 일단은 나무 전체에 나타나면은 얘는 일단은 스트레스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 다음에 주변의 같은 나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같은 나무가 같이 나타나면은 병. 그렇지 않으면은 스트레스. 네. 그 다음에 최근 주변 변화나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이런 걸 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제 갑자기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어. 근데 나무가 싹 죽었어. 그럼 뭐겠어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도 있고요. 기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대기 오염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피해를 주는 대상이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나가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보이시나요? 아, 이제 보이시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가 어디 갔어?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보셨던 은행나무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제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이거는? 병. 약간 차이가 나죠? 자, 일반적으로 수분 부족에 의한 스트레스는요, 잎 끝이 이렇게 고르게 끝에서부터 타고 들어옵니다. 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뒤에다가 나무 이름하고 피해 증상을 적어놨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시면 보도록 하시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마로니에입니다. 이게 원래 마로니에는 잎이 7개죠. 근데 너무 커가지고 코팅이 안 돼가지고 하나만 잘랐어요. 네. 자, 이거는 어때요? 병. 이게 마름병입니다. 얘는? 스트레스. 아까 은행나무하고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마로니에. 그렇게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안 보이시나요? 네. 왼쪽, 이거? 왼쪽? 이게 스트레스? 네. 아, 안 보이시나요? 이게 둘 다 스트레스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잘 보였어요. 이거는 끝에가 고르게 이렇게 끝에서부터 파고 들어오죠. 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마다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수분 부족이거든요. 얘는 팥배나무고 얘는 느티나무예요. 근데 나무마다 수분 부족일 때 이렇게 테두리를 타고서 말려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는지 이거는 나무마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규칙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쭉 보세요. 예. 예. 네.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복작입니다. 얘는 벚나무예요. 어때요, 느낌이? 얘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예. 둘 다 스트레스? 네. 둘 다 스트레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고 들어오는 게 이쪽 다 넘기세요. 예. 여기 이거는 산딸나무이거든요. 산딸나무인데 끝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예, 스트레스고요. 얘도 철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마다 끝에서부터 내려오는지 테두리를 타고서 내려오는지 이거는 경험이에요.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나무마다 잎에 가지고 있는 구조가 틀려서 그러거든요. 물관이 이쪽으로 다 뻗는지 끝으로 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서 그런 거니까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없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는, 얘가 남천. 남천이라는 나무고요. 얘는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거든요. 이건 제가 안 써놨는데, 이거는 피해 증상이 어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동해 피해입니다. 동해 피해.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원래 이게 사철나무인데 색깔이 어때요? 거의 하얀 색깔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겨울철에 동해 피해를 받으면은요, 이 안에 있는 엽록소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엽록소가 파괴되면은 엽록소가 초록색이죠. 엽록소 색깔이 없어지면서 자기 본색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것도 남천인데 마찬가지예요. 원래 남천이 약간 붉은색 돌거든요. 얘는 지금 약간 흐릿하게 살색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얼어 동해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붉은색이에요? 아, 이게 왜냐면 겨울철이 되면은 얘가 단풍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햇빛에 놓으면 베란다에 놓으면 원래 지금 초록색이죠. 아니, 똑같이 네. 있는데 안 뒤에 놓으면 초록색이요. 햇빛 빠지면 단풍 들어요. 네. 아, 그게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는 원래는 초록색이에요. 근데 얘가 단풍이 드는 거는 이게 겨울철 지나야 되니까 단풍이 들고 난 다음이잖아요. 네. 하여튼 뭐 들 수도 있어요. 나무가 남천이 좀 특이해요. 남천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도 남천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동해 피해를 다 받아서 색깔이 다 변했잖아요. 그리고 고르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예, 얘도 스트레스 수분 부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이 벚나무입니다. 벚나무. 벚나무인데요. 색깔이 어때요, 지금?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이게 약간 탈색이 돼 있죠. 얘네들이 뭐냐면은 방패벌레, 벚나무에 많이 발생하는 배나무 방패벌레 피해예요. 얘네들이 잎을 막 흡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를 보잖아요. 뒤를 보면은 검은 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얘네들이 먹고 산 똥이에요. 예, 네, 그래서 벚나무 잎의 색깔이 이렇게 탈색이 되고 뒤를 돌아봤더니 검은 뭔가가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요, 벚나무 방패벌레 피해입니다. 방패벌레. 그 다음에 이것도 사철나무인데 이것도 역시 예, 동해 피해 받은 거. 동해, 예. 얘도 이게 벚나무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게 방패벌레 피해거든요. 예. 이거는 명자에 발생한 방패벌레 피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앞뒷면을 전부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잎, 화엽수의 잎의 색깔이 약간, 약간 흐릿하다, 탈색이 됐다, 그럼 잎 뒷면을 보세요. 잎 뒷면을 보면은요, 대개 보면은 이렇게 검은 색깔로 뭔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되게 이제 방패벌레 피해거든요. 진딧물이나.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방패벌레 피해가요, 많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살충제. 예, 일반 살충제. 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나무를. 네. 먹으면 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요, 붉은별 무늬병이라는 건데 잎 뒷면에 보면은요 털 같은 게 막 나와 있어요. 예, 이게 향나무하고 배나무 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병원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꽃사과인데 꽃사과에 발생한 붉은별 무늬병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예. 대나무. 대나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얀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 안에 호응해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댄잎응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응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응해가. 하얀 거 사이사이 다 응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곤충 중에서 해충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늘소라든지 조미라든지 방패벌레라든지 몇 가지 여기 이름을 다 써놨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드릴 테니까 버리지만 마시고 보여주세요.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네, 하나 보시고 돌리시건지. 네. 예. 아, 이쪽에? 예. 이름들은 다 써놨거든요. 예. 아우, 놀라시지 마시고. 예. 보시고 돌리세요. 돌리시고. 예. 꿈이, 이제,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구미는 잎이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패벌레는 크기가 작은데 이런 것들을 뭐 확대해서 보시면은 금방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지를 많이 치면은 좀 안 나올 수가 있죠. 내년을 한번 봐야. 네네. 그렇습니다. 가지는 언제 쳐요? 가지요? 치시고 싶을 때. 한 여름만 빼놓고. 한 여름만 빼놓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요, 가을철에 주로. 네, 가을. 네. 왜냐면은 얘네들이 싹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야, 싹이 그리고 나온 다음에 자르면은 양분을 다 빨아먹은 상태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보신 거는요, 다 앞으로 쭉쭉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옆에다 놔두시고.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방제를 할 때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방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곤충이 다 똑같은 곤충이 아니에요. 잎의 모양이 다 틀립니다. 얘는 파리 어떻게 먹을까요? 네, 핥아 먹죠. 꿀벌은 빨아 먹는다고 그러죠. 메뚜기는 씹어 먹고 여기 매미는 찔러서 빨아 먹죠. 나비는 핥아 먹죠. 예, 네, 그래서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잎의 종류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핥아 먹는 잎들이 있고요, 빨아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찌르는 잎, 예, 네, 씹어 먹는 잎.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찌르는 잎들 같은 경우에는요, 잎을 막 갉아 먹을까요? 그냥 양분만 빨아 먹을까요? 양분만 빨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들은요, 잎의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색깔을 변하겠죠. 얘네들은 메뚜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해? 잎을 갉아먹으니까 잎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파리나 나비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피해를 안 줘요.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주로 꿀이나 그런 거나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잎의 형태에 따라서 해충이냐
아니냐 또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 얘네들이 이제 잎을 다 갉아먹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요 무조건 맞춰서 죽여야지 돼요. 예. 이게 송충이라는 거죠.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난생 처음 한 번 봤습니다. 예. 제주도 가야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방패벌레인데요 다 빨아먹는 애들이에요. 얘 색깔 보면 어때요? 약간 누렇죠. 약물을 다 빨아먹은 애들이에요. 얘가 여기는 뽕나무 이라고 돼가지고요 이렇게 하얗게 선처럼 되어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곤충입니다. 양분을 빨아먹어요. 근데 뽕나무 밭에서는 오디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오디에다 묻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디에 하얀 거 있다? 곤충 먹는다. 예. 네. 아우 왜 이렇게 놀래?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다음에 진딧물. 단풍나무에 있는 거 진딧물.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이제 좀이에요. 예, 하늘 쏘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 다음에 얘는 혹을 만들어요. 혹을. 이렇게 이게 북나무 호궁에. 이게 느티나무에 발생하는 외줄 진딧물. 얘는 떼죽나무 납작 진딧물. 그래서 얘네들은 곤충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뭇잎이 너희들 먹고 살아. 그러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다 잎이 변화한 모습이에요. 전부 다. 벚나무 사사기 잎혹 진딧물이라는 겁니다. 얘요? 이 안에 진딧물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얘네들은 벚나무 안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있다가 잎이 조기나 겹쳐요. 그러니까 나무가 조금 약해지긴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예. 그거는 철쭉 떡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병은요, 그 철쭉 떡병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는 않으면은요, 그냥 따가지고 버리세요. 네, 그게 병이나 해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만은요, 가만둬도 내년에는 안 발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곤충이나 병원균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지 대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게 돌발해충이라고 그래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돌발해충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요 그냥 두세요. 나무를 죽이긴 하죠. 아니 가끔 가다 아주 심하면 죽이긴 하는데 죽을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안 죽인다고 말은 못하죠. 죽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안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뿌리를 뿌려내서 약해져서 그게 아니요. 뿌리 그런 생각하고 크게 연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할 때 약을 이렇게 뿌리거나 놀트랩이라고 해가지고 끈끈이 목이 있죠. 그런 거 여기다 다 묻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나무 주사를 주거나 예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다음에 농약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농약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안 좋죠. 맞으면은 막 진짜 그러시죠. 예, 그렇죠. 독약 같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농약은 끝에 자가 뭡니까? 약이에요. 그리고 농약이 농업에 쓰는 약이거든요. 이 모든 약은요 약이라는 거는 사람이나 이런데 해가 없도록 다 검사를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 우리가 적정 수준에서 쓸 때는요 사실 큰 피해가 없어요 사람한테도. 근데 느낌상 괜히 뭔가가 이상할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맹독성 농약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못 쓰게 판매 금지가 됐어요. 고독성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독성, 저독성 농약밖에 안 써요 지금은 일단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망코제브라는 건 다이센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살균제로서는요. 만병통치약으로 썼던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요.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써져 있어요, 거기에요.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효 성분하고 또는 이제 상표명하고 비고에 나와 있는 발암 물질인지 아니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다이센 지금 사용 안 합니다. 일반 생활권에서는요. 네. 여기 나와 있는 톱시넴이라는 거, 티오파네이트 메틸이라는 것도 역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안 써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티아클로프리드, 그 다음에, 메티다티온이라는 거, 옛날에 이게, 스프라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살충제 중에서는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메티다티온이 발암 의심 물질이고 고독성이라서 안 씁니다. 어독성은 뭐예요? 네? 아, 어독성은 뭐냐면은요, 물고기가 이 농약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죽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독성이 높을수록, 아, 낮을수록 좋습니다. 예. 상급이 높은 거. 상급이 낮은 거죠. 1급이 높은 거. 아, 높은 거, 높은 거네.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 3, 4등급 이런 거 안 쓰고 되게 2, 3등급, 2등급 정도로. 근데 어독성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게 이게 사람하고는 별로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고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유원지에 물가, 물고기가 있는데 쓰지 말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인 거는요 여러분들이 저독성인지 맹독성인지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발암 물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살균제하고 식초하고 비교하면은요. 네. 농약이라는 것 이런 쓰셔도 좋아요. 근데 그만큼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화학 농약을 써야지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두거나. 자, 그래서 방제가 여기 나와 있죠. 과연 나무를 위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 맹독성 맨날 고독성 이런 걸 찾는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나무를 위한 것인지 먼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또 문제예요. 100명의 시민 중에서 99명은 아 저거 그냥 둬도 괜찮아 참을만해 라고 생각하시는 반면 한 분이 난 저거 죽어도 못 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도 압니다. 이거를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된다라는 걸. 그런데 전화가 한 번은 그냥 참을만 해요. 아, 그거 안 뿌리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두 번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 안 하는 건가? 그리고 띠리릭 인터넷 올리죠. 누구누구 일 안 합니다. 그럼 공무원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 업체, 저희 같은 나무병원들을 먹여 살려주시려면은 민원을 많이 올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참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농약을 과연 얼마나 쓰는가? 농약을. 자, 일반적으로도 농약은요, 희석 배율이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러니까 물 1000리터에 농약 1리터를 섞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가장 가까운 환경에다가 비교해 보면은요, 물 이게 얼마? 2리터입니다. 그러면은 1000분의 1이에요, 농약. 그러면은 농약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20cc. 제가 그래서 여기 20cc를 담아봤습니다. 농약이 뭐 보입니까? 가까이 했어요. 확대를 했더니 이만큼 넣습니다. 농약 이만큼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흔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이상 지나가다가 좀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기겁을 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안 그럴까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이 업계에 전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농약을 맞았다고 옷에 묻었다고 세탁비를 물어달래요. 물어줍니다. 그 정도는. 뭐 까짓것. 그런데 어떤 분이 진짜 진상이야. 자기가 이 농약을 맞았는데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대요.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MRI를 찍었어. MRI 찍는다고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병원 자체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병원도 자기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해줍니다. 진단서에 나올 게 없어요. 40만 원이니까 60만 원 물어줬죠.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농약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1년 중에 농약을 맞을 일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아까 이 천배를 희석한 물을 지나가다가 몇 방울 맞았어요. 이거 집에 가서 씻으시면은요. 그냥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이게 여러분들요. 농약 묻은 사과, 과일 다 드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지하는데 제발 진상을 물려주지 마세요. 배우신 분들이시니까. 예. 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농약이 적정 희석을 해가지고 쓰면은요, 사실 사람이 마시지 않는 이상 몇 방울 맞는 정도, 그런 정도는 사실 괜찮아요. 아, 또 괜찮다 그러면 또 안 되고, 어느 정도, 예,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농약도 되게 사람한테 안 좋은 건 분명히 맞긴 맞아요. 많이 맞고 그러면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일상생활에서 더 안 좋은 환경에 살고 계시거든요. 매일 발암물질 마시고 계세요. 아세요? 그건 가만히 계시잖아요. 대기가스. 저 자동차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 발암물질이 엄청 나와요. 근데 그런 건 말씀 안 하시는데. 농약을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아주시고, 농약도 약이고 잘만 쓰면은 괜찮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인체에 해로운 거 또는 의심물질, 발암물질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퇴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전문성이 없는, 특히 이제 좀 죄송한데요, 얼마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약을 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무 약이나 많이 뿌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거의 안 그럴 건데,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그 매주 수목소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뿌리는 농약이 뭐냐. 그래가지고 아까 보여드렸죠. 뿌리지 말아야 될 농약. 그런 것들이 해당되면은요, 이거는 뿌리면은 한 마디 정도 해주셔도 좋다라는 거죠. 배우셨으면 써먹어야지.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정도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한 1년 동안에 농약 맞을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로수 쪽하고 아파트 쪽이에요. 농약을 많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씩 덜 쓰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였죠. 이제 쥐론. 이게 키티나프섬, 그러니까 나무가, 그러니까 곤충이 딱딱해지는 것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잘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양, 그런데 얘네들이 또 토양 중에 이렇게 우리가 농약을 뿌리면은 땅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은 그 농약의 성분이 반 이상이 없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3일에서 4일, 어떤 거는 보름, 어떤 거는 한 달, 전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아주 매일 같이 쓰지 않는 이상에서는 토양에서도 그렇게 오염될 확률은 좀 적다. 그만큼 많이 안 씁니다. 사실 이 토양 오염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이 아직까지도 많이 뿌리거든요. 네, 대신에 거기는 매년 상토를 주거나 토양을 개량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하죠. 예. 그래서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서, 예, 굉장히 오래 걸려서 곤충을 죽인다 하는 거죠. 네, 비티 농약은 생물 농약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트링게시스 박테리아라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소화기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소화기관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도가 막혀 죽을 때까지 커지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요, 곤충의 소화관에서 단백질 결정체를 만들고 이 단백질 결정체가 점점 커지거나
뭐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소화기관의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농약을 살피하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맞으면 또 안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하다.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농약은요.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고 제초제가 있고 제초제가 사실은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일반 도심에서는요.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공원이라든지 경우에 따른 아파트에서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 게 사실은 좋은데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초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노출을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농약 병뚜껑이 노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병뚜껑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약간 파란색에 가깝죠. 이거는 살충제예요. 살충제. 살균제는 분홍색이에요. 뚜껑이. 제초제는 노란 색깔입니다. 생장조절제가 사실 이런 색깔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 죄송합니다. 살충제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예, 초록색. 아 죄송합니다. 초록색. 이 생장조절제가 이 청색. 예.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척합니다. 실수죠. 네. 그래서 병 뚜껑의 색깔 따라 가지고 뿌리는 성분이 무엇인가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농약을 뿌리는지는 몰라도 대충 살충제인지 살균제인지 제초제인지 아시려고 그러면은요 병 뚜껑이나 또는 병이 아니고 이렇게 봉투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봉투 색깔도 마찬가지로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많다 그러면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초제. 네? 아, 제초제요. 제초제는 엄청 많이 먹어요.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초제도 쓸만한 곳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곳에 써야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제초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거는 아닌데. 단지 이제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살충제나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촉이 좀 안 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네.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초록, 분홍, 노랑, 파랑, 흰색. 네. 그래서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이 포함된 것들은요. 되게 디프,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거 히어로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은 쓰지 않도록 저희를 자체적으로 생산은 되고 있어요. 근데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은 그렇고 이제 흰가루병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뭐 재선충병 아 이거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는 게 모든 나무에 다 걸리진 않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스트로브 잣나무는 잘 아직 안 걸린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니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이런 데는 안 걸려요. 주로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니기다 소나무나 방크스 소나무 이런 것들은 아직 걸리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녹병이 있고 빗자루병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중국에서 소나무는 뭐라고 불러요? 중국 소나무가 있나요? 어떤데? 중국에서요? 네. 글쎄요. 네. 근데 중국이 근데 이런 건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긴 적송이라고 그래도요 중국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명이 정확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나무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몰라서. 창경궁에 가면 백송 있잖아요. 네, 백송. 네. 아, 네,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지 한 200년 정도 됐어요. 네, 백송이. 네. 아, 되게 미국 거쳐서 일본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원산지는 보통 구주 쪽,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산지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 되게 그 니기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올 수, 저도 잘 모르지만은 들어올 수도 있고 일본 거쳐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되게 미국 쪽에서. 예. 실상 가보니까요. 막 그 소나무 껍질이 막 되게 막 흑기 막 써있고. 네네. 또 어느 쪽으로 가면 또 소나무가 네. 어느 쪽으로 가면 또 거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나무마다 나무도요 소나무도 종류가 사실은 종은 하나인데
이 숲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숲이가 좀 두꺼운 애가 있고 얇은 애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미국산. 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잎의 뭐야? 잎의 개수. 예. 네. 그러니까는 소나무나 우리가 해송이라고 그러는 건요 이렇게 딱 뜯어보면 잎이 두 개예요. 니기다 소나무는 딱 뜯어보면 세 개가 나와요 잎이. 잣나무는 다섯 개가 나옵니다. 백송도 세 개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잎의 크기라든지 아, 잎의 개수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숲이 예, 이런 거 가지고서 전부 다 구분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소나무 품종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뭐 우리 지금 유튜브에는 우리가 5시 50분에 끝나죠 지금?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네, 5시 50분. 네, 다 끝나가네. 네. 그래서 자 나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적지적소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전에 먼저 잘 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심을 때 잘 심으면은요, 관리를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가 굉장히 편리한 거죠. 물만 제때 잘 주면은. 네. 그래서 나무 관리의 첫 번째는 식재에 있다. 적지적소. 네. 두 번째, 병에는요, 살아있는 생물에 의한 병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한 병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같은 경우에는요, 살균제를 뿌리는 것들이 좋긴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나무병을 하니까 뿌리라고 그래야죠. 네. 그래서 약을 살포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권 내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은, 사람이 그냥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써야 될 것이 다음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해보시고, 그래서 환경 개선시켜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일단 바람이 잘 들게 해주는 거. 그래서 가지치기나 솥가죽이가 사실은요 그냥 돈 쓰는 게 아니라 나무를 다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요 소나무가 막 떡져가지고 잎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좀 정리해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밑에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거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제거를 해주시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가 나오는 나무들이나 초화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가끔 가다가 한두 개씩 잘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해충은 식엽, 흡즙, 청공, 충형, 뿌리가의 이러한 가의 습성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잎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엽성은 사실 제일 우리가 보는 것들이 많고 피해가 직접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굉장히 흉측한 애들이 많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매미나방, 송충이라고 말을 하는 솔나방 이런 애들 보면은요 좀 징그럽죠. 네, 그런데 걔네들은 잎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직접 맞춰가지고 죽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흡집성은 지병만 빨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내뱉는 배설물의 종류도 틀려요. 즙액을 빨아먹은 배설물의 형태가 어떨 것 같아요? 덩어리가 나올까요? 다 액체예요, 액체. 그런데 식엽성은 배설물이 덩어리입니다. 흔히 말을 하는 동.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딧물이나 방패벌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배설물이 전부 다 점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다 액체입니다. 그게 굳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먹는 방법에 따라서 배설하는 방법도 틀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공성은요,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애들이요, 나무를 많이 죽이지는 않는데, 얘네들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계속 확대시키는 거죠. 걔네들은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계속 그 공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균에 의해가지고 커지기 때문에 지지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아주 몇몇 종은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그러는 부분들을 갉아먹기 때문에 나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혈 형성은 혹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사사끼 폭발이라든지, 아니, 사사끼 잎 혹 진딧물이라든지, 느티나무 외줄 진딧물이라든지, 어떤
모양을 만들죠. 혹 같은 것들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로 지백을 빨아먹고 삽니다. 근데 모양은 충형 형성. 그 다음에 뿌리를 가해하는 거는요. 사실 크게 보기 어려운데 뿌리를 가해하는 게 주로 매미 같은 것들, 땅강아지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얇게 들어갈까요? 깊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애들은 피해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갉아먹는 애들은요, 주로 묘포장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는 데서는요,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깊이까지 안 들어가죠. 물론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묘포장에 있는 애들은 뿌리가 어때요, 대부분? 많이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묘포장이라는 건 이제 막 이제 키우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이 뿌리를 막 갉아먹으면은 나무가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뿌리 가해 해충은 주로 이 묘포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반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 관리는 어찌 됐든 간에 목적과 범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목적, 내가 어느 정도까지 또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정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돈을 얼마까지 쓸 것인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참겠다 또는 어디서부터 하겠다 결정을 짓는 건 여러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는 하지는 마십시오. 예. 이게 좀 성질 안 좋으신 분들이 내 주장만 해. 예. 근데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죠. 관리라는 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입니다. 딱 100%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마음 내키는 수준까지 하시면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창고입니다. 이게 창고인데요. 이제 흑백이라서는 안 보이실 텐데 나무의 특성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금송은요, 얘는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얘를 음양. 이게 음양이 뭐냐면은요, 음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늘에 잘 견뎌요. 양수는 햇볕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음수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놓으면은 죽어요. 또는 굉장히 세력이 안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금송은 왼쪽이니까는 지금 음수죠. 금송이라는 나무는요, 양지 바른 곳에다가 심어놓으면은 안 좋습니다. 약간 그늘 진 곳에다가 심어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또 여기 건습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보통이죠. 건조에 강한 나무가 있고요. 습한 곳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울가에 많은 나무가 뭐예요? 개울가. 버드나무주, 그렇죠? 그러니까 버드나무주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굉장히 강한 나무가 되겠죠. 소나무는요, 물가에서 자라기도 하지만은요, 건조한 곳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소나무는요, 굉장히 양수예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그늘에 심어놓으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무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생장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기 전에 나무의 특성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 정도 공부는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장소에다가 나무를 심으시면 적지적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된다 해가지고 하나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십니까? 네. 대나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대나무, 네. 동해에서 대나무 구경을 못해요. 네. 동해에 입습니다. 동해 때문에. 그래서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한정된 공간, 아니면 아주 따뜻한 지역. 집에서 베란다에서 화분으로는 못 키우죠? 화분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네, 화분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원체 얘네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잘라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화분에 키우기엔 좋은 수용은 아닌 것 같은데, 좋아하실 수는 있지만은,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네. 끝내도 될까요? 네. 집에 가시기 바쁘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